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대원하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아, 어제 밤에 비가 한바탕 시원하게 내려서 날씨가 무더웠었는데 네,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시니 우리에게 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하나 할까요? 그 축복합니다 라고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구원과 은혜라는 두 가지 말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무슨 공로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기본이 되는 구원론이죠. 구원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구원론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원론이 잘 정립되어 있어서 잘 배웠고 또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것이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계속 가르침을 주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이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원론이 초대교회 시대 그때는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뭘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리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론도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좀 이슈가 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구원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라는 문제로 좀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본문 말씀이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론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 정립이 되었는지,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이 구원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교리에 있는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잘못 알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믿는 그런 잘못이 저지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잘못인지도 모르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바로 앞장인 1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유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쳤어요. 그때는 이렇게 목회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가르쳤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중요시했던 할례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인 동시에 할례주의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안디옥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요. 그 구원에 있어서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또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조건을 단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요. 꼭 먼저 믿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뭐 좀 아는 뭘 좀 안다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던 그 스타일 그것을 고집해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벗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물론 그 잘 믿고 그 바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보여주신 그 본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새로 이제 막 믿고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잘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전혀 백지 상태인 그런 새 신자가 훨씬 열심히 또 바르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미 율법은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자유롭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바로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앞에 유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쟁이 일어나죠.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2절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결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 아주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교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안 나니까 이러지 말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안건을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요, 이제 지교회 내에서 일어난 분쟁을 갖고 이제 총회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이제 가지러 간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왜 자기들이 왔는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역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초의 회의예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라고. 이 구원론에 관해서 모였던 최초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놓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7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변론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서로 내가 원래 네가 그러네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그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말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겼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간의 그 가장 깊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뜻, 갈망, 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깨끗해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아멘,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요, 인간의 무슨 지식으로는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을. 예,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율법은 베드로에 의하면 멍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조상들도 그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론에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무슨 행함으로 공로로 자기 스스로를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나름대로 인간의 구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명칭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구원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아주 근원적인 차이예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예.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요. 아주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아주 깊은 아주 처절한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면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는요, 그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다섯 기둥이 있어요. 다섯 가지 종교적 의미인데요.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루에 다섯 번 꼭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예.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정말 이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고 노력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은혜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게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은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그냥 거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예쁘고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저 주어진다. 그냥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공짜로 대가 없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별 가치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 별로 간절함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짜, 그러니까 프리, 거저로 받는다, 값없이 받는다 그러면 왠지 우리는 좀 별 가치가 없는 것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공짜로 받는 것은 우리가 별 가치가 없는 것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아멘. 네. 사랑하면 자꾸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먹을 것을 주셨다고요? 지식을 주셨다고요? 아니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대가가,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그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치러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남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서툴어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은혜를 베풀면 의심부터 해요. 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지? 내가 뭘 했길래? 난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하여간 뭘 공짜로 줘도 하여간에 의심을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왜 나한테 그러네? 내가 뭔데? 한 일도 없는데? 뭔가 이상한데? 미심쩍어 하는 것 같아. 의심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네. 나는 한 일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잘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데 공짜로 주어지는 것. 그 은혜라.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받으면 이 감사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꼭 그것에 보답하려고 해요. 뭔가를 꼭 내가 해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예. 받아서 내가 그 값을 치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예.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초대교회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은요? 뭐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동,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거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예. 뭐 모이라면 잘 모이고요. 그리고 봉사라면 잘 그냥 봉사하고요. 친교 준비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 도와주는 거 잘 도와주고요. 근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이나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출발점이 뭐냐면요.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거기에 감동해서 거기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늘 넘어지고 깨지고 정말 내세울고 타락도 없는 그런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너무 감동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다.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깨닫고 받고 거기에 감사해서 살아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신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하니까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사와 감동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안 봐주면 서운하고 섭섭해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감동해서 그 일을 한다면요. 다른 사람 안 봐줘도 돼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감사해서.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봐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그것도 자기만 일하는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일을 안 해요. 나만 죽어라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면 자기만 일하는 게 어때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지난 월드컵 기간 중에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진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였고요. 또 하나는 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기간 중에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죠? 예. 그 유스 축구팀 아이들이 그 12명이 코치와 함께 동굴 탐사를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 동굴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예. 그 동굴이 뭐 수치로 몇 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동굴이라고 해요. 거기 갇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7일 후에요. 그 아이들이 갇힌 지 7일 만에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다국적 구조팀이 이제 결성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무사히 구조되기를 다 기도하고 다 바랬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그런 이 아이들이 다 구조가 되었어요. 17일 만에 동굴에 들어간 지 17일 만에 다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과정에서 그 구조대원 한 명이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 나이도 젊더라고요. 37살이더라고요. 37살인데 그 사람 이제 해군 네이버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동굴에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구조대원으로 자원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산소 탱크를 갖다 주고 나오다가 이제 그만 산소 부족으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구조되고 나서 한동안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아이들이 이제 모두 건강해졌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에 의사들이 그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기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기사를 프린트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온 태국 소년들. 열악하고 힘겨운 동굴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소년들의 두 볼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구조된 소년들이 기력을 되찾았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소년들에게 하나의 소식을 전했다. 다름 아닌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펼치다 목숨을 잃은 전직 태국 해군 사만푸난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만푸난은 지난 5일 산소탱크를 동굴 주변에 갖다 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구조작업 중 발생한 유일한 인명사고여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의료진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들은 영웅의 초상화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의 숭고한 희생에 애도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태국 소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영웅의 값진 희생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잃은 그 구조대원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서로 다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요, 앞으로? 아마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곳에서 구조돼서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그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닫는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 나를 향한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이 부족한 믿음,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늘 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